하나, 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20번째 시간입니다. 날이 덥죠. 덥습니다. 예, 어떻게 장마철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더운 여름날 건강들 잘 챙기시고. 요새 이제 조금 있으면 불교의 이제 특별한 큰 행사가 있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의 큰 행사 중에 한 세 가지만 한번 대보시겠어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깨달으신 날. 오, 깨달으신 날. 그렇죠. 아유, 다, 어유, 야, 우리 PD님이 진짜 괄목상대하십니다. 예, 부처님, 불교의 큰, 특별한 날이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날, 부처님 탄신하신 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 그 다음에 부처님 인멸, 입적, 열반이라고 하죠. 예, 열반하신 날. 네, 그 외에 또 한 가지의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안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안거의 시작과 끝이 언제죠? 1월 15일. 우리 참 PD님 PD 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참 그렇네요. 그건 동안 거고요. 한거는 4월 15일부터 7월 15일. 불교의 원래 안거는 4월 15일부터 7월 15일입니다. 네, 이제 그 7월 15일 날, 사찰에서는 이제 큰 행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란분절, 우란분제, 우란분회라고 하는, 백중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게 무슨 날인가요? 예, 그 백중이라고 불려 우란분절이라고 불려지는 날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두 명의 상수 제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로 불리셨던 사리불 존자님, 다음에 두 번째가 신통 제일로 불리셨던 목련 존자님. 목련 존자님은 이제 그 부처님 제자 중에서 신통력이 가장 뛰어났다 그래요. 근데 불교의 신통력 이 세 가지 있는데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예전에 배웠는데 미래를 보는 건 없습니다. 네. 자신의 과거 전생의 업의 인연 인과를 보는 숙명통, 다른 사람의 업의 인과를 보는 천안통, 그 다음에 모든 번뇌가 스며들지 않게 하는 누진통. 불교의 신통력의 궁극은 누진통이죠. 그래서 신통 제일로 불리시지만 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막 하늘에 떠다니거나 뭐 이렇게 땅을 접어서 걸어다니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을 한 신통력 안에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지만 불교에서의 진정한 신통력은 그 모든 번뇌로부터 물들지 않는 누진통인 거죠. 그래서 신통의 제일이니까 네, 당연히 그 누진통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셨겠죠. 그 외에 신통력도 남들보다 뛰어났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 중에서 신통 제일은 목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목련 존자님이 이제 하루는 깊은 산정 속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계시다가 자신을 낳아주는 이제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를 이제 살펴보셨다 그래요. 근데 목련존자 어머님은 목련존자를 출가시키고 그게 썩 바르게 살지 않았나 봐요. 근데 남을 비방하고 항상 이제 술에 취해 있고 항상 하지 말아야 될 음행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업의 결과로서 아기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라는 형태는 저번에 이것도 기억 안 나죠? 아기요? 예. 그거 먹어도
그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몸은 산만큼 큰데 엄청나게 큰데 목구멍이 바늘 구멍이라서 음식이 조금이라도 아무리 작은 음식이라도 목을 넘길 때는 목에서 불이 날 정도로 뜨거운 곳, 그런 중생들이 사는 곳, 그게 이제 아귀 세계인데 거기에 목련존자 어머님이 거기서 태어나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굶주리고 늘 괴롭고 이제 그것을 본 목련존자님이 그래도 이제 이 이번 생에 자신의 부모로서의 인연을 맺은 분이고 거기서 이제 자비심이 일어서 신통제일이니까 신통력으로서 그 어머님을 이렇게 어떻게든 구제해보고자 그렇게 무진 애를 썼대요. 근데 자신의 신통력으로도 어머님을 아기의 세계에서 끄집어내올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님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세존이시여 저를 낳아준 어머니께서 아기도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저의 신통으로서 그 어머니를 끄집어내려고 하지만 감히 이렇게 구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안거 기간이 끝나는 날, 7월 15일 그때 안거 기간이 끝날 때 스님들은 이제 자자라고 해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이제 3개월 동안 내가 저질렀던 잘못이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대중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대중들한테 이제 참회를 받고 그런 자자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자가 끝나고 대중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을 올린 공덕을 어머니께 회향을 하면 그 공덕으로 아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그렇게 이 3개월 동안 안거 수행을 마친 스님들한테 이제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의 공덕을 돌아가신 어머니께 회향을 하자 아기도에서 벗어나서 도솔천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목련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매년 음력 7월 15일이 되는 하안거의 해제가 되는 날에 그렇게 선망부모 조상을 위해서 이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예. 그럼 백경은 불교에만 있는 개념인가요? 그 동아시아나 이제 뭐 그런 쪽에서는 그런 날에 특별한 뭐 행사를 보러 하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마 이제 불교의 그 목련존자 그것이 거의 시초가 되지 않았나 해서 그것들이 이제 동아시아로 오면서 그 날에 맞춰서 조금 다른 의미가 더해져서 여러 가지 의미가 더해져서 그런 풍습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원래 인도네시아가 색깔이 많은 등을 발잖아요. 좀 흰색 등을 그 백등이라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영가님을 위한 이제 등공량을 대신 올려주는 거죠. 이제 부처님 전에 등공량을 대신 올려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굳이 백등에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뭔가 좀 돌아가신 분이라 그래서 꼭 하얀색 등에 달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동아시아의 이런 이 풍습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돌아가신 분이 부처님의 연화장색의 형형색색 아름다운 연화장색에 태어나길 바라면 좀 이쁜 등에다 달아도 좋지 않을까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벗어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고정관념을 벗어난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백중 기도라는 게 있던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돌아가신 영가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의식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죠. 이제
의례 의식 가운데 영가님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는 의식이 이제 따로 있죠. 그럼 그 의식에 맞춰서 이제 영가님의 그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전에 삼보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을 올린 공덕을 영가님께 회향하는 그런 의미의 의식이 있죠.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거는 아시아적인. 그렇죠. 이제 뭐 거기에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예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 나라에 맞게끔 불교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렇게 정해진 틀이 있어서 그 사람을 포섭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전도 선언을 할 때 그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로서 나의 가르침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불교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불교에 포섭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과 그 문화에 맞게끔 불교가 변형이 돼서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불교가 원하는 목적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정해진 틀을 갖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포섭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종교 전쟁이. 불교는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국가로 전래되고 수용되고 공인될 때 그 단 한 번도 그렇게 충돌이나 마찰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게 불교의 어떻게 보면 큰 강점인 것이죠. 근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변화무쌍하고 자유자재하면서 그 지역에 젖어들고 그렇게 융화되긴 하지만 불교가 그렇게 융화될 수 있었던 것은 불교의 본래 목적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융화될 수 있었던 거지 변화되고 융화되면서 그것에 물들어서 섞어버리고 목적을 잃은 채 불교가 진정으로 가야 될 방향을 잃은 채 그렇게 혼합되어 버린다면 아마 지금까지 불교는 남아있지 않았겠죠. 지금까지 불교가 남아있었던 것은 불교의 본래 가치 그것을 잃지 않고 그렇게 끊임없이 자유롭게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교가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맞습니다. 뭐 위패에 영가님이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게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의 그런 풍습이고 문화이긴 하죠. 근데 그런 풍습과 문화를 바탕으로 본래의 목적 그것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끌 수 있다면 다행히 그런 것들도 다 수용할 수 있죠. 하나의 방편이고 방법이니까. 이 불교의 목적이 천상 세계에 나는 건 아니지만 천상 세계에는 그만큼 복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다 아는 거니까 육도윤회 아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육도 뭐죠? 삼악도가 뭐죠? 지옥. 네. 지옥이. 큰일이네. 우야꼬, 우야꼬, 우야꼬. 지옥 아기 축생이잖아요. 아, 우리 피디님 우야꼬, 우야꼬. 이 사막도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여력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나마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세계가 바로 이제 천신과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적 입장에서 제가자들이 천상 세계에 나는 방법은 삼보에 이제 보시하고 그 다음에 불교의 계율을 잘 지켰을 때 그 복으로 그 공덕으로 천상 세계에 난다라고 이제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외에 또 천상 세계에 날 수 있는 큰 공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부모께 효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람분제 같은 백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당연히 이제 부모에 대한 효겠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같은 거.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많이 억압했죠. 아, 세종대왕 때 억압이 많았다고 알고 있었어요. 이 태조 이방원과 함께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이 불교를 많이 억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지은 책 중에 불시자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불시라고 해서 이제 폄하하면서 이제 잡스러운 궤변, 그래서 불시자변. 이제 거기에 내용 중에는 이제 뭐 출가자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불교를 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출가자는 초를 모르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다. 근데 티키타카라 그러나요? 티키타카. 그 불시자변에 대응하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여말 선초 때 큰 스님이셨던 하머 득통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현정론과 유속지리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저서에서 그 불시자변의 내용이 이건 맞지 않다. 우리는 절대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을 하죠. 우리는 이런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버리고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 출가자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것이다. 그 일체 중생 안에는 당연히 부모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란분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이 부모님의 그 효, 그것이 이제 깊은 이제 감사함과 고마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한 아이가 크기 위해서는,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 왜냐면은 그 한 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만큼 애를 썼잖아요. 네. 태어났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큰 공부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권하죠. 저 같은 경우 부모에게 그렇게 돌아가신 선망 부모가 그냥 막연히 극락왕생 바라온합니다라기보다는 이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인연이 돼서 이 생사윤회를 벗어나길 바라온합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른 기도겠죠. 선망 부모 조상을 위한, 단순히 그냥 좋은 곳 가세요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곳에 태어나도 윤회의 세계에 벗어날 수 없으니까 생과 사라고 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태어나도 태어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기니까 죽음은 업으로 인해서 또 다른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니까 그래서 백종날 선망부모 조상을 위해서 기도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냥 막연히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니까 좋은 데 가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 돌고 도는 이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그렇게 발언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이 삼보, 불법승 삼보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을 올린 공덕을 영감님께 이제 회향을 하는 것이죠. 20대 마무리. 벌써요? 예, 날이 무척 덥습니다. 이 더운 날 사람이 몸이 지치면
마음도 약해지죠. 네. 네. 어려운 그 자리에서 이 마음을 다잡아서 자신을 돌아볼 때, 어려운 자리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복이 거기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초도하십시오. 예, 이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 어린이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이 지금까지 무탈하게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이 배려와 보살핌 때문이었음을 굳이 뭐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모님의 효도는 부모님한테 이제 뭐 좋은 식당을 모시고 한다든가 용돈을 마련드린다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당연한 거겠지만 좋은 마음을 써서 좋은 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진정한 효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여름 한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사용하는 불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종은) 7월 15일 날 하고요. 천도제는 네. 그 천도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의 날짜에 맞춰서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의미는 똑같죠. 근데 이제 백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단체로 하는 거고, 천도제는 이제 이 천도제를 원하는 집안의 선방 부모의 조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네, 그래서 절집에서는 7월 15일 백종날에는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지옥문이 열릴 때 이제 영가님들을 지옥도에서 꺼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썰하는 썰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